137,9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넥스트아이입니다. 넥스트아이, 은,는 동사는 머신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첨단 제품 또는 관련 부품의 외관 검사를 하는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주요 제품인 편광 필름 검사 장비, 블루 검사 장비, 유리 모서리 깨짐 검사 장비, GECD 등은 LCD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 공정에서 활용되고 있음. 매출은 화장품 41.40%, 세차원 측정기회 기타 19.38%, LCD 필름 검사 장비 34.44%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머신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첨단 제품 또는 관련 부품의 외관 검사를 하는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인 편광 필름 검사 장비, 블루 검사 장비, 유리 모서리 깨짐 검사 장비, GECD 등은 LCD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 공정에서 활용되고 있음. 대시 2016년 중국 뷰티 프랜차이즈 및 화장품 생산 유통 업체인 유미도 그룹에 인수되면서 뷰티 시장에 진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기대됨. 재무 대시 화장품 관련 자회사들의 부진에도 LCD 필름 검사 장비와 세차원 측정기의 수주 증가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외형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며, 매각 계정 자산 처분 이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에도 중국 샨진, 일본 니토덴코 등의 머신 비전 검사 장비 수요 증가세와 화장품 부문의 해외 시장 확대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6일 12시 7분 기준 장중 넥스트아이의 시가총액은 46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넥스트아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24위입니다. 넥스트아이의 상장 주식수는 7832만 992주입니다. 넥스트아이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넥스트아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6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1배, 143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억 원, 마이너스 104억 원, 마이너스 1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0억 원, 419억 원, 마이너스 212억 원입니다. 넥스트아이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9.09% 쌓인이고 유보율은 1153.1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6.80이며 전일 대비해서 3.1일 더하기 0.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4.14이며 전일 대비해서 2.89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스트아이의 2022년 12월 26일 12시 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92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01일로보다 9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0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넥스트아이의 종가는 592원이며 주가가 넥스트아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아이의 종가는 592원이며 주가가 넥스트아이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넥스트아이은 는 거래량 35,600신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8,736주, 키움증권에서 5,348주, 모건스탠리에서 4,187주, NH투자증권에서 1,993주, JP모간에서 1,53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에서 11,123주, 삼성에서 4,817주, 하나증권에서 4,51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000신주,
키움증권에서 1,7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22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넥스트 아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